최근 민주노총 총발, 최대 국가보안법 사건, 간첩 사건 뭐 이런 게 터졌습니다. 아, 왜 이 시기에? 묘하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분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묘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를 우리가 기다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팩트까지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왜 간첩단 사건이 이렇게 큰 규모로 터졌을까? 그래서 제가 민폐토를 기획할 당시에 초기에 만들었던, 야심차게 기획했던,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올로키로 기획했던, 바로 그 내용이 이 시기가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 긴급 편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남태우의 민폐 투어. 간첩이라 불리운 사나이. 진짜 간첩일까요? 아닐까요? 간첩이라 불리워지면서 희생됐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명백하게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성희 사건과도 유사하겠죠.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홍강철. 그는 왜 간첩이 되어야만 했는가? 간첩이라 불리운 사나이. 홍강철 찾아서 남벼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모 형제가 있는데 8년 전에 어머니하고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받으신 분들은 그룹별로 조금 있고 개개인으로는 못 받으시면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연락 못 드린 점 또 사과도 드리고요. 또 제가 SNS 정도에만 올렸는데 알아서 또 뭐 찾아와 주신 분들, 또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음 써주시고 또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제 본진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널리 알릴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남태우TV에도 또 나오니까 한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획 중에 한 가지가 그날 또 화환도 보내주고 문상도 오신 분 중에 제가 미처 개인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찾아주신 개그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는 안 보이는 개그맨 특집 원투 쭉쭉 예고편으로 한번 준비해볼 생각인데요. 그들이 일산에 만통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제가 또 일산에 출동해서 그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첩인지 간첩으로 제조되었는지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사건 명백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홍강철 그를 만나러 남벼가 지난 겨울 출동했던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진짜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까지 왔어요 지금.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간첩을 만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간첩을 만나러 인천까지 왔습니다, 지금. 인천이 다가 아닙니다. 네. 네. 홍콩 갑니다. 홍콩을 간다고요? 네. 아니, 홍콩으로. 오늘 안에 다 끝날 수 있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일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네. 일일 생활권. 아, 참. 여러분, 여기. 관광도시 인천 중구랍니다. 월미도 디스코 팡팡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는 간첩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간첩을 못 만나기 힘드네. 간첩이 바다로 보통 침투를 하죠? 네, 그렇긴 하죠. 좀 무사하긴 합니다. 바다 근처로 왔어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동해안으로도 침투 많이 하는데. 보통 동해안으로 하지. 중국 쪽으로 왔나? 아니, 뭐 만나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인터뷰 해주시는 간첩분이 참 고맙네요. 간첩이라고 하더라고.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나침반을 돌려보는 것 같습니다. 얼른 따라가 봐야지. 간첩도 이게 내비 없이는 못 찾아요. 그렇지. 간첩의 소리를 찾았어요.
간첩들도 길을 잃겠지, 내비 없으면. 그렇겠죠. 간첩 잡아 산말이 일할 순 없잖아. 여기가 저추전이었는데. 동인천. 턱대고 왔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했고. 정확하게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다 가깝나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월미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게 날이 차가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치가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 네, 미추홀구라면 윤상현에게 패배했던 최소득표처럼 그렇죠. 졌던 우리 집안 가문에 남명이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남명이였고 철수는 곧 다해야 된다. 영희야 잘하자. 잘해. 기회가 되면은 남명이 지역위원장 사무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겠죠? 글쎄요. 뭐 있으면 뭐 언젠가 간첩도 찾는데 남명이 하나 못 잡겠습니까? 바로 잡습니다. 아니 근데 간첩이 인터뷰에 응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쳐들어가는 건지 그게 묘합니다. 아니 뭐 사실 접선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었어요. 은밀하게? 예, 위대하게. 일종의 이제 생활형 간첩일 수도 있어. 정확하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약간 간첩 리철진이나 생활형 간첩이다. 이런 사람은 간첩으로 오인됐거나 이럴 수도 있고 간첩으로 명명되었으나 간첩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천에 계신 뭐 간첩으로 알려진 진짜 홍콩으로 합니다. 인천 홍서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힌트 좀 나갔습니다. 홍서방?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거? 홍서범 아닙니다. 예, 홍서방. 예. 아, 왠지 알 것 같아. 예. 여기 아니에요? 장소? 홍콩 만점이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도주한 것 같습니다. 네. 반경 500m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찾아내기 힘듭니다. 간첩 찾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 참 내가. 아무나 포상받는 게 아니었어. 그럼요. 간첩이 그럼 나 여기 있어. 네. 이런 거 봤어? 참네. 여기 있어. 왜 태영호 지성호 김밥 말아 대신 대북 전달 던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이 사람을. 과연, what kind of spy? 어떤 종류의 간첩? 아, 이 간첩 잡아 산말, 찾아 산말이 됐는데, 이거.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아, 저기요. 자, 저도 지금 은밀하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500m가 남지 않았어요. 이 위치에 간첩 내비에 뜹니다. 저게 간첩. 니모를 찾아서 보다 힘든데요. 니모를 찾아서. 그 우리 또 우리 김남국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모를 찾았어. 이모 교수. 이틀 정도 쓰고 성이 고시면 고모 교수. 이심은 이모 교수. 고모 단순 실수였죠. 근데 예측들이 갔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 인물이 나오네.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인천에 남영희. 안산에 김남국 의원도 나중에 한번. 김남국 의원 의정 활동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국회를 간첩도 찾으니까 국회를 급습해서 의정 활동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요거 한번 급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보다 간첩보다 의원이 찾기 쉽죠. 찾기는 쉬운데
이 의원이란 인물들은 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공사가 다 망하신 분들. 마구 돌아다닙니다. 네. 뭐 TV에 나왔다가 넥타이 메고 옆집에 네. TV에 또 나왔다가 그다음 지역구가 갔다 시장태가 국밥 먹다 바쁩니다. 그래서 아, 그냥 따라만 다녀도 엄청 그냥 아, 그렇죠. 그림이 좋죠. 네. 근데 이제 의원 잡기가 간첩 잡기보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네. 미션이 그래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네. 차근차근히 네. 간첩은 쉽다 이죠. 아, 간첩이 쉽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쉽죠. 왜냐면 네. 많이 돌아다니기 곤란하거든. 네. 그래서 일단 은신처만 찾으면 돼. 아 이게 추운 날 완전히 그 야외 올로케로 이게 자연인이란 산에 가서 잠깐 뭐 선생님 그분 맞습니까? 여기 사십니까? 이러면 되잖아. 이건 도심에 막 돌아다니고 이건 뭐 인천에 갔다가 바닷가를 갔다가 아 이게 은신처를 찾다가 홍콩 갔다가 정신이 없네. 일단 뭐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소박하게 1차 목표는 이 간첩을 찾는 데까지만 1차 목표를 예. 그 다음에 사연은 나중에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만. 실례합니다. 네. 간첩 있어요? 예? 간첩이요? 아, 깜짝이 들이닥쳐 죄송합니다. 저희는 서울의 소리. 예. 서울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특히 김건희 여사 소리를 잘 듣는다는 서울의 소리에서 예. 남배우의 민폐투어에서 제가 이제 곳곳에 찾아가서 예. 약간 적당한 민폐를 끼치면서 예. 거기서 어떤 인간적 감동, 휴먼 스토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은신처를 찾아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간첩을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첩이 맞는지 아닌지, 왠지.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전통 바다 쪽으로 왔어요. 인천으로 해가지고, 동인천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아무래도 해안 쪽에서 침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근데 홍콩에 중에도 갔더라고. 홍콩, 간첩 왜 갔습니까? 밥 먹으러 갔댔죠. 혼자 우리, 갔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신변보호 왜요?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일단 소개를 해보시죠. 누구십니까? 아 저 홍강철입니다. 저는 우리 소리소리 구독자분들 잘 아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 저보다 선배시군요. 홍강철, 넓은 홍강철 스틸. 뭔가 이름이 뭔가 스틸. 네, 굳세고 밝게. 아... 예, 넓은 마음 가지고 굳세고 예, 밝게 살라고 아버지가 오... 홍강철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브로드 스틸 강철 뭐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러면은 멀리서 이쪽에서 오신 거 맞죠? 네,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왔습니다. 무산군에서 네. 그러면은 일단 그 방금 얘기한 신변보호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근데 신변보호를 왜 하십니까? 간첩을 알고 있는데. 강철이 굉장히 강한데 뭘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네. 대한민국 오게 되면 네. 이렇게 그 5년 동안을 5년은 네, 경찰에 신변보호를 해줘요. 아, 이 소위 탈북민은. 네.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제가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그리고 네. 또 페이스북에서 네.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네. 뭐라 말할까? 예. 네. 예. 네.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부른다고 욕하고. 그럼 뭐라 부릅니까? 김정은 장군님이라 불러야겠는데. 아, 장군이라 불러야겠네. 장군. 거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또 뭐, 네. 북한을 조선이라고 안 부른다고 욕하고. 아. 그리고 또 뭘 많습니다. 예, 거기다 또 우리 가족 거지. 예. 그러면서. 예. 우리 뭐 애들, 너네 애, 그다음 너네 와이프, 우리 예. 사진 다 봤으니까 예. 너네 이제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아, 그럼 위험한 상황이네요. 지금. 예, 3대 멸족시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신변보 경찰들이 온 거죠.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홍강철 씨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 몇 개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제가 북한에서 떠나올 때 네. 태양상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태양상. 예, 태양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담벼락 같은 데다가 예. 김일성, 김정일 이 조상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태양상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전복시키고 왔어요. 부셔버리고? 예. 네. 부셔버리고 왔죠.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아니, 네. 아니요. 이정복서라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 아니네요. 극자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극우나 극자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북한, 김정은, 뭐,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뭐, 폄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렇죠. 저는 뭐, 그래도 저는 방송에서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이름만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일성 주석, 김정일 네.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불렀죠. 뭐 공식 직함이죠. 국방위원장,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TV 조선에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북한에서 올 때 그 김일성 태양상 넘겨버리고 온 게 네. 그게 지금 괘씸한 거겠죠. 아, 계속 괘씸하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뭐 어떤 체제를 떠나서 뭐 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담벼락.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것도 담벼락인데. 네. 그 담벼락 그걸 그 만들 그 시멘트 강제면 네. 살인집 한 채라도 도시면 좋겠죠 이민들이.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어려우니까 김정은. 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나는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이 지켰거든요 그걸. 예. 네. 하룻밤이나 두 시간씩 보초를 써요. 아 우리 군대 근무하듯이.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DJ가 그 독재 체제 박정희나 뭐 이런 체제 때 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우리 체제가 잘못됐다 그걸 부셔버리고 왔다 이잖아. 네.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 사실 체제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쪽에 와서 한국에서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홍강철 씨를 역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이겠다. 네. 민족 반역자. 이건 뭐. 역적이다. 너희 3대를 멸족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일단, 아이러니하네. 정체성의 혼돈이 제가 지금. 예. 네. 안 오는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네. 내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북한, 북한에서는 제가 민족 반역자가 돼서 도망치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잖아. 네. 네. 도망오고. 네. 한국에 오니까 또 간첩으로 몰려서 또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간첩이라고 하죠. 네. 1심에서 무죄 받고 다 무죄를 받았지만, 네. 간첩으로 갔다 왔죠. 또 남한에 나와서 제가 방송 활동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네.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것도 이 보수랑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빨갱이라 하거든요. 안 좋아하겠지, 북한 좋아하고. 네. 그렇지. 니는, 간첩이지. 예, 네. 니는 왜 저렇게 북한을 탄양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팩트를? 예.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나를 빨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은 또 내보고 또 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자. 네, 변절자. 아, 이거 알아. 이 홍강철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종잡을 수 없습니다. 야, 어느 길을 가야 되겠는지. 민족의 비극은 동경북도 무산 출신 홍광철 씨한테 아주 그냥 탄식됐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문학 최인훈의 광장 뭐 이런 것처럼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뭐 아르헨티나 가야 되나? 아 그래요? 네, 같이 갈 데 없는 거죠 이제. 아니면 축구공한테 메시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아 그래서 홍콩 반점을 갔다. 네, 그래서 그 보안경찰들이 왔는데. 아 경찰이 왔는데. 네, 원래는 이게 뭐 제가 그 음식 제 입이 받아서 잘 안 먹으니까. 아 예. 우리는 그래서 한식집으로 가려고 했었죠 한정식. 아, 예. 근데 또 한정식집에 사는 손님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 딸이 저 예.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 그러면 그래서 정성반점에 가자고. 아 딸도 가고. 네. 예. 아니 실제로 또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예. 그 대중관계를 계속 악화시키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또 중국 참 문제야. 저는 그래서 뭐 참 밑벌 짓은 골랐으면 안 돼. 윤석열 하지 말고 따라가면 아이가. 아니 그럼. 순수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몇 년도에 담배랑 네. 부시고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제가 2013년 6월 20일에 제가 탈북을 했죠. 왔어? 네. 뭐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강을 건너옵니까? 네. 아, 북한 제가, 중국으로? 네. 그렇죠. 압록강 건너서 아.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장내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어디 건넙니까? 배 타고? 아, 이거 좀 가지고도 건너죠 이제. 압록강이 그렇게 얕습니까? 저쪽 상류 쪽에는 다 얕습니다. 천방천방 넘어와서 중국을 해서 왔다. 네. 그다음 저 중국 해서 라오스 넘어서 태국 넘어서 이렇게 왔죠. 아 여러 국을.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네. 북의 가족도 계실 거고. 네. 와서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첩이라면서 그럼 뭐하러 온 겁니까? 아니 벽 부시고 왔는데 뭐 공사도 온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럼 뭐하다? 그러니까
저를, 그니까, 제가 또 북한에 있을 때, 네. 북한 내부 정보들을 또 이렇게 제가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탈북자, 이게 남한에 있는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사람 둘을 데리고 제가 넘었어요. 아, 북한에서 같이? 네. 원래는 그 사람 둘 넘기면 돈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나는 북한에는 애들이 살게끔 해주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넘어오려고 했었죠. 아, 그럼 일종의 뭐 탈북 브로커 이런 걸 시키려고 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그, 브로커 애가, 그, 돈이 없으니까, 날 데리려면 못 왔던 거예요. 그.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손을 타서, 돈이 없으니까 돌아 못 갔잖아요, 내가. 그래, 할 수 없이 다른 손 타고 한국으로 왔죠. 오는 과정에 이 브로커가 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를 국정원에다가 저거 홍강철이 간첩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탈북민인데. 네. 이 앙심을 품고. 예. 네. 홍강철은 간첩이다. 네. 국정원에. 그 신고하면 돈 주잖아요. 아, 그걸 노리고. 예. 네. 야, 복잡하네, 이 계산관계가. 자기를 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자기를 네, 납치하려고 했다. 아. 이러면서 아. 신고를 한 거죠. 아. 그래서 국정원이 또 만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국정원이 예전에 간첩 공장 공장장으로서 간첩 제조를 많이 하잖아. 네. 유통 매급도 하고. 네. 대표적인 유성 씨 사건. 네. 유성 씨 사건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유성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지게 되니까 네. 국정원이 미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간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새로 제조해야 신상품이네. 예, 네. 네. 그렇죠. 아, 유성탐 신상품. 네. 공간철.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간첩으로 만들기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강건종합군관학교라고 아 군관학교 출신 이게 남한으로 말하면 육사나 같은 거죠. 네, 그걸 나왔습니다 제가. 아, 그 정통 군인이시네. 네, 그걸 나오고 국경경비대에서 소대장으로 군무를 했었고. 아, 소대장님이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PD가 중대장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참고로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또 다른 학교도 나왔거든요. 아, 이게 뜻이네. 네, 공산대학이라고 부르긴 하는 옛날에 불렀죠. 당학교에서 제가 경제관리도 배웠습니다. 경제? 예, 네, 경제관리. 경제관리가 뭡니까? 경제관리. 뭐, 회계사, 회계사.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기업을 운영하는. 아, 그런. 경자. 네, 그러니까 뭐, 공업 경영학. 아, 예. 재정 회계. 계획 통계. 전공이 저와 같으시죠? 네, 이런 걸 배웠죠. 제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예, 일고, 일고, 예. 제가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그 만들기 좋았겠죠. 거기다 아, 제가 남한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남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난 북한법은 알아도 남한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 앙심을 품은 탈북 브로커와 국정원이 연합해서 소위 세팅을 해서 간첩을 만든 세팅 경제의 희생자로 왔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왔다. 네. 자, 그다음에 와서. 그러면 이제 5년간 보호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착 과정을 거치는데, 네, 네. 그전에 간첩 혐의 때문에 재판을 계속했다. 네. 1심은 무죄가 되고. 네. 딱 뭐, 대부분 거지, 무죄. 아, 1, 2, 3심 다 무죄 됐어. 네, 네. 아, 그럼 끝났네요. 예, 네, 끝났죠. 아. 2020년. 근데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시일이. 그렇게 주로 30까지 하는데. 2020년 12월 24일 날에 제가 무죄 확정이 됐는데, 대부분에서. 거의 5, 6년 걸렸네요. 어, 한 6년. 예, 그렇죠. 네, 6년 걸렸네요. 예. 네. 네. 그러다 나니까 뭐 사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을 누가 간첩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간첩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누가 회사에서 안 수죠? 아, 진짜 불안하죠. 네. 그리고 또 뭐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쉽게 안 나가죠. 네, 지직은 여전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뭐 대사 특별 안 해주거든. TV 조선에 홍광철 네. 대법원 무죄 확정 이래 안 해주거든. 그러세요? 그건 안 하더라고. 안 하지. 근데 뉴스타파만 와서 그때 취재를 했어요. 아, 역시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이 차별로 받으겠습니까? 네, 최승호 PD님. 아, 최승호 PD. 예. 네. 참고로 우리 고향 동네 형.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대구 수성구. 예, 네. 경북대.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분이 우리 최승호 사장이 만들었던 그 영화 자백이라든가 네 자백 예. 아, 이런 때 네, 거기 나왔죠. 아 네. 제가 또 영화관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아, 아, 예. 초청해서 예. 그 둘이 이렇게 그때 이제 셀카 잘 안 돼서 유튜브 네, 잘 안 될 때 네. 새로지기로 싹 좁잖아 예예예 쇼츠 없을 때 예. 둘이 대가리 붙이고 계속 한 시간 반을 방송을 했습니다. 최PD하고 그러고 나서 사장으로 영전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분이 이제 그
저 나중에 한국에서 중령 소령이죠. 그 이게 군납비린가 뭐 그 문제 그 영화도 있었고 네, 뭐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연관이 많으시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럼 일종의 이제 이 다시 존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을 듣다 보니 간첩이라 불리운 사나이쯤 되겠네. 네. 간첩이라 불리운 사나이. 네. 간첩 아니다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제가 간첩을 만나러 왔는데 간첩으로 불리운 사나이. 네. 그리고 대법까지 무죄 판결. 네.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있잖아. 많아 봤죠. 네. 그런 느낌으로 좋은. 그리고 일종의 저 좀 더 이 애매하게 해석하면 간첩 이철진 정도. 네. 생활력. 아주 생활 잘하시고 좋은 공간에. 사실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잘 정착하셨는가 그 비결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보호해 주시러 오신 경찰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셨다. 네, 네. 홍콩을 거쳐 경유해서 네. 이제 갔다. 이렇게 됐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재판 과정 굉장히 지난했겠네요. 삼심까지 가면.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들이 고생 많았죠. 아, 피를 말리는 네. 시간. 정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탈북자단 정착 지원을 하잖아요. 네. 국가가. 네. 근데 저는 정착 지원을 못 받았었죠. 아, 그랬네. 그 재판 계류 중이니까 네. 관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니까. 네. 어디 있을 데 없잖아요, 제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의 신부님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 저기 서울의 그 성북구에 네. 비치 사람들이라고 출소자들의 쉼터가 있거든요. 아, 알았어요, 쉼터. 네. 네. 거기서 원래는 6개월 내지 1년까지 있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6년 있었죠, 거기. 아, 그러니까 네. 계류 중이니까. 네. 한 5년 있었네요. 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내 마음을 생각했었죠. 계속 신부님들이 보살펴주고, 네.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해. 그렇죠, 예. 네. 용돈도 주고. 아, 이제 신부님들이 성직자이기 이전에 예.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 사람은 혐의를 받고 있지 간첩이 아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네. 보호해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일종의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에 이제 정착한 시간을 주로까지 비해서 많이 네. 느끼신 게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출소자들이 쉼터라는 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네. 제일 낮은 사람들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집이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저는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다 왔고, 네. 나와서도 또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재심전문 변호사. 재심전문 박준영. 네. 중간에 사고지가 좀 치신 것 같아요. 네.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함께 재심 사건들도 제가 도왔어요. 아, 도와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재심 사건들은 고문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분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남한사의 제일 밑바닥을 좀 봤죠. 한국에 와서. 많이 보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사회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 이 사회에 또 비판적인 걸 또 지적하고. 네. 북한에서는 막 이런 터무니없는 담벼락 이게 뭘 중요, 이민들이 힘들어 죽겠네. 아, 그렇죠. 라고 해서 뒤집어 엎고 오고. 그렇게 됐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 어떤 뭐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어떤 그 소신을 갖고 네, 그렇죠.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여기든 자기든 네. 뭐 그냥 한국 와서 네. 이 사람들 이렇게 대접해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겠네. 네. 그래도 좌빨이다 소리 들었겠네. 네, 그렇죠. 계속 빨갱이라 하잖아요, 지금. 아니, 빨갱이네, 또. 아, 이게 참 난다. 이렇게, 저는. 그 조금만 참으면 편한데, 그거 왜, 그거 아, 다른 말 다 해. 아, 그러니까 이미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저 북한에 있을 때도 잘못된 건 딱 말해야만. 못 참는 네. 오줌 말한 건 참아도 말 말한 건 못 참는다. 아, 소리소리하고 취지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소리소리 같은 경우는 뭐 잘못된 건 뭐, 네 이놈! 이랬지 않습니까? 네. 백은준 선생님, 그 네 이놈으로 얼마나 네. 지금 100만 유튜버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 저는 뭐, 방송이나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단편적인 실리로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담배를 피우잖아요. 극장에서. 네, 피우죠. 북한이 금면법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금면법 그러면 극장에서 담배를 못 피워요. 못 피우죠. 그런데 인민들이 다 같이 인민들하고 함께 공연을 보면서 담배를 피운다. 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됐지. 그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한 거잖아요. 예. 네. 아, 그런데 지금. 그럼 일부... 막, 아우지 가고 막, 거기 뭐, 거기 요독수용소 가고 이러 아, 지금 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랬다고 또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은 나를 역적, 그, 변절자다.
국방 위원장이 극장에서 담배 한 필 수도 있지. 그걸 갖다 참 사람 못 찾고 따지고 이렇게 됐네. 예, 네, 그렇죠. 에, 근데 에티켓은 지금 막말로 예전 뭐 앞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소위 어? 앞뒤 분간을 못하고 노브레인 상태로 막 날뛰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극장 가서 담배 피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지요. 어,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물어 이러면 이제 모르겠지. 나가면 나가고 물어 하면 모르겠지만 에, 그거는 체제를 떠나서 상식이죠. 네. 어, 국민과 그렇죠. 함께가 이제 누구 어떤 체제든 네. 에, 그 체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홍광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이 좀 잘 맞는데 아, 이게 보니까 저도 정치범 출신이거든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이제 담배랑 문어들 있죠. 근데 예, 예, 폭력에 당하나? 예. 뭐 어떤 훼손, 폭력 뭐 이런 예, 것들. 예. 저도 폭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주 범죄로 방화예요. 불이 불을 지르. 동체 잡아서 난 저주한 집에 불을 지르거든. 그 김정은 위원장 잘못했다고 한 거는 예. 똑같은 거야. 예. 근데 이제 저도 저 이쪽에서 뭐 고초를 좀 겪었지만 저도 1심 구형 5년이거든. 야, 어, 그래서 뒤에 이제 2년 반에 3년으로 끝났어. 그래서 뭐, 어, 유익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범이 함께 만났다. 민족 동질성. 아주 잘하잖아, 이거. 이거 다른 방송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제가 알기로 홍광철 선생님, 뭐, 네. 뭐, JTBC, KBS, MBC, SBS, 뭐, 유수공장, 다스베이더 다 나갔잖아. 네. 5만에 다 나갔잖아. 네, 다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자율성이 생기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이제, 남북의 정치범이 만난 네. 민족 동질성 회복하는 거 없잖아. 네, 네, 네.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오는 거. 남북의 정치범 둘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친하면 신변보호 같이 좀 어떻게. 나는 뭐 안 해주더라고. 소개 좀 해달라니까. 나는 정통한국, 난 전두환 초등학교고, 조원진이 우리 동창회장이고, 네. 노태우고 내 태우 이름 갖고, 아, 그렇지. 마크 내가 뺏어간 학교 출신이야. 난 모두 독재자고 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또 홍광진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서 정치범은 정치범끼리 안다고. 이쪽 좀 보호를 같이. 그 경찰분들 혹시 나중에 보시면. 이거 보시겠죠, 이제. 프렌들리, 예. 홍원철, 예. 남수 프렌들리, 예. 브라더, 빅브라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셔가지고 다 풀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5, 6년 계시고, 와서 본 한국 사회.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까, 못 참잖아요. 뭐 잘못된 네. 거는. 네. 난 뭐 어떤 걸 못 참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북한,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의 생활, 또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이동도 할 것인데 네. 밥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뭐 등등에 또 종편에서 얘기거리로 얘기하는 거 뭐 나와가지고 전부 김일성 정치대 나왔다 김치 공대 나왔다고 엘리트라고 5만원 떠드는데 네. 이상해 조금 모란봉 클럽이나 무슨 2만갑 이런 거 보면 이상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체를 딴 데서 많이 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또 좀 해주시고 한국사에서 느끼신 거 요거 한번 드라마틱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니까 너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해. 아 한국이 상식적이지 못해. 한국이. 네, 어. 상식적이지 못한. 그 뭐 단편적인 실리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는 뭐 네. 우리 뭐 아까 네.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대통령한테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면 네. 이렇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패거리만 생각을 하고. 네, 자기 패거리만 생각을 하고. 이건 참, 그, 정말, 우리 정말 이렇게 북한은 밉다, 그, 나쁘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네, 네, 네. 네? 그리고 김정은님은 욕하고 있고. 네, 네, 비판. 근데, 한, 똑같아요, 하는 짓이. 아, 비슷해? 네. 약간 이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네? 북한에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죠. 북한은 계급적 토대를 많이 따지는 사회잖아요. 네. 네? 계급적 토대를 많이 따진다니까. 항일 빨치산 출신 그 아, 백두일 통보에 네. 어. 나는 그 사람들이 그 공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한 네. 네. 이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 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몇 대 자손까지 네. 데려가면서 대우해 주는 거 어, 아니다. 예, 네,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 뭐랄까 신분 세습. 예, 네, 그렇죠. 그 한국도 그렇잖아요. 재벌 1세, 2세, 3세 술 처먹고 나오고 뭐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노엘 같은 놈 과음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장재원 예. 의원 아들. 그러니까 한국도 이 재벌에 대한 어떤 그 돈과 금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세습이 문제가 되는데 예. 북한도 비슷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집 애들은 제가 그러니까 군관학교 제가 졸업하면서 예. 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느꼈어요. 군관학교 졸업할 때. 아. 그런 친구들이 우리 학 중대에 많았단 말이에요. 같은 중대에.
그 항일발리 쌈 자녀들 손주들이죠. 걔들은 우리보다 출발선이 차 앞에 가 있어요. 아, 출신 성분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으면 재벌들은 총 요 앞에서 출발하고 네. 일반 저 2030 일제 출발하니까 네. 10회 간 그러니까 지금 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네. 똑같네요. 네, 따라 못 잡아요. 절대로. 결국은 거긴 더 하겠지. 예,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자기도 스스로가 지금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나는 그 북한에 살 때도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왔는데 네. 여기도 비슷한 걸 발견했다. 네. 여기 또 갖고 갔네 뭐 여기도. 아, 홍광철 씨. 아버지가 말해. 국회의원이면 아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아들은 뭐 음주도 해도 네, 되고,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마약도 되고 다 네. 되지요. 경찰 패도 네. 괜찮고. 네, 경찰 패도 되고 운전자 바꿔쳐도 되고 좀 네. 진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해도 되고 네. 그렇죠. 쉽게 나온다는 네. 그런 따님도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고 행패 많이 부리는 그분하고 네. 마약 파는 딸하고 합동 결혼식을 좀 시키면 좋겠다 이런 양쪽 부모들도 뭐 다섯 의원들이 진짜 이런 얘기 됐었는데 그야 그러면 와서 지금 고민이 신변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남한에 와서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조금 관철이 안 되겠는데 다시 관철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그럼 그런 어떤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 네. 또 보셨는데 여기 왔을 때 진짜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까 잠깐 얼핏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랬던 점이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해주시죠. 저 한국이 오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어, 잘 있죠. 네. 제가 간첩을 금방 찾았잖습니까. 내비 하나로 간첩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잘 돼 있죠. 네.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게 2016년도에 만났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 16년도에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아, 한국에. 아. 우리 집사람도 저 북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16년도에 왔는데 16년도 12월에 우리 만났죠. 집사람 그때 당시에는 저 김해 장류에 살았어요. 아, 김해 장류 사람이다. 예. 제가 장거리연애 한 거 아닙니까? 아, 김해 장류는 거기 저 예. 노무현 대통령 그쪽에 진영 거기 공화당 거기 팀다. 좌파리냐? 그러다니까. 뭐를 걸어? 그 장거리를 제가 연애를 걸어요. 근데 대중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맞겠지. 장류 쪽에 KTX 뭐 설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진영에. 진영에 설 건데. 그건 보통 고향 아닙니까? 네, 그 KTX, 그 다음에 뭐, 맞아, 버스도 맞아. 얼마나 좋습니까? 많지, 많지. 네. 그 프리미엄 버스도 딱 안 했고, 그건 완전히 그. 녹소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좋습니다. 아, 교통이 되게 매우 좋았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뭐, 돈 벌고, 네. 뭐, 그런 북이나 남이나, 예. 돈 있으면 북한도 뭐 살기 좋죠. 돈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거고. 남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남한 사이 가보니까, 우리 탈북자를 자꾸 정치적으로 보잖아요. 네? 어, 그렇지. 저, 빨간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박상학이, 뭐, 이게, 대북 전단 날리는 애들. 아, 날리는 사람. 어, 네, 네. 박상하이 같은 애들. 그 박상하한테 배워가지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도 날리고, 이란도 날리고, 잘 날리잖아. 배웠잖아. 잘 날리지. 그렇지, 잘 날리지. 잘 날리지. 우리 김건희 여사, 그럼 빨리 나가요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어쨌든 걔네는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북전단, 그건 장사나 같으니까. 아, 그렇죠. 대북전단 뿌리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레드 콤플렉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양심. 예, 양심이 어긋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양심밖에 안 남은 양반이 뭐들이. 네. 정말 뭐, 양심만 없으면 저희 홍강철이 한 것도 없겠죠. 완전 네. 미친 양심이 네. 끝인데 뭐. 그래서 또 양심 있게 행동을 하면 남한 사회는 힘들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것도 그렇죠. 예. 네. 기차 그래서 정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 나쁜 거 누가 몰라? 아, 그래, 그렇지. 그건 불 질렀잖아. 네. 어, 같은 거 아니야. 예, 네, 참, 그건 참 슬프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북한이 싫어서 왔더니, 여기 와서는 또 이 모양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네. 그래도 우리 이 집도 비록 대출 받았지만, 대한민국이 뭐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없지요. 대출 끼고. 집 상당히 좋은 예.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도 모셔왔고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기고 오게 되긴 했죠. 아, 어머니 문제 모시고. 어머니가 탈북하신 건 아니었고, 아. 어머니가 여권
돼가지고 네. 그 중국으로 사상여행 가셨는데 네. 돌아오시지 않았죠 북한으로. 아 여행을 갔다가 안 돌아가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게 간부로 등용 못 되게 됐고.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네. 그러니까 등용 못 되다니까 그다음에 그 이야기 오는 거죠 내가. 야. 나 열심히 하는데. 어, 우리 어머니를 니들이 보냈지 내가 보냈어? 북한은 여권 발급받을 때 당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경찰 여기서 다 승인을 받거든요. 아, 신분이 하시네. 예. 아 그럼 내가 보냈나요? 지들이 보냈지. 그리고는 그 잘못을 왜 나한테 미나? 그 연좌죄지 그럼. 예. 아, 계속 보위부 불려가서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엄마 때문에. 아 그럼 그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탈북 우리가 탈북민이라 하잖아. 예, 그쪽에서는 예.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반역자 합니까? 뭐라고? 네, 민족 반역자. 아 민족 반역자.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족 반역자니 당신 성분이 그런데 무슨 고위 공간이 되겠소? 이래가지고 북한을 올려 갖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정원에 가갖고 예. 커피 한잔 놓고 군생활 잘하지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똑바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맨날 그 경고를 받는다. 예. 어머니한테서 뭐 연락 안 왔어? 이렇게. 너네 뭐 어디 있어? 전화번호 몰라? 그래서 양심 플러스 그렇게 뚜껑도 열리고 네. 이래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네. 벽을 그냥 부셔버리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통일의 벽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적응을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네. 잘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도 저기 저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요. 아. 우리 어머니 또 혼자 사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네 아직은 혼자 살만하니까. 어. 그러면 북쪽에도 가족은 아직 있으신가요? 북쪽에 뭐 있습니다. 아, 네. 형제들. 딸 둘 있죠. 형제들은 뭐, 둘째, 뭐, 죽고 막 이랬습니다. 딸이랑, 그, 우리 딸. 선생, 예. 아, 본인의 딸? 예. 딸 아, 둘이 있죠. 아, 북에서 결혼을 하시고? 예. 딸, 그러니까 북한에서 별거 했죠. 그 다음 결혼을 했다가, 애. 아, 별거를, 예. 북한도 결혼제도가 이혼 별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아, 우리가 똑같고? 네, 예,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별거 상태였는데? 예. 딸이 둘이 있었다. 네. 예. 그럼 걔들은 거기 있고? 네. 예. 아버님 떠나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딸들 그리울 때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많이 컸겠네, 거기는. 예, 큰 애가 뭐 작년인가, 그, 저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몇 살 때 군대를 갑니까? 18살. 17? 18. 18에 여성도 가고 남성도 똑같이 갑니까? 네, 네. 뭐 남녀 평준하네. 야. 근데 여자는 군대 가기 힘들죠. 아, 더 잘해야 갑니까? 네, 여자들은 잘해야 갑니다. 여자는. 북한은 군이나 당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엘리트잖아요, 고수. 네, 그렇죠. 아, 네. 뭐, 그냥 아무나 갈 수 없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북한은 또 자동이연이라는 걸 시켜주거든요. 자동이연? 아, 올해 네. 별거를 하면? 별거 3년이면, 별거 3년이면 자동이연을 시켜서요. 그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는 뭐 북한에서 별거 오래 했던 데다가 뭐 이연도 다 된 거죠. 그니까 그 애들한테는 또 더군다나 딸들이잖아요. 네. 딸들이니까 더군다나 이런 건 크게 안 묻죠. 아, 다행히, 다행히. 피해가 네. 크진 않다. 네. 근데 아들이면 문제가 되죠. 아들이면 이제 개발전에는 지장이 가는 것이죠. 아, 그게 또 유교적인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네. 그 여기서 또 제가 이 프로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팁이 있어요. 이 결혼, 이 이혼제도가 예.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가 있거든. 예. 근데 한국은 그 유책주의를 써요. 당신 책임 맞냐, 내가 책임 맞냐. 아, 아, 예. 유럽 쪽은 파탄주의거든. 예. 한 3년 지났으면 이러든 저러든 파탄 난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예. 이혼 안 해주고 또 예. 재산과 싸우고 끝까지 이혼 못 해주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예. 유럽이에요. 아, 근데 이 북한은 약간 유럽식을 택하고 예. 있는 예. 파탄주의를 예. 택하고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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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많은 남배우의 어떤 자랑. TV 방식도 팔 방식이라 해서 한국은 NTSC 팔 방식은 네. 유럽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데 조선중앙TV가 북한하고 유럽하고는 약간 비슷한 그게 있어요. 예, 예, 예. 야, 이게 꿀팁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오셨고 네. 그럼 북한에는 그러면 이제 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만 11년 했습니다 제가. 아, 만 11년. 아, 그럼 소대장이 되려면 몇 년 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뭐 군관학교 1년 졸업해야죠. 아 졸업하고. 예. 그러니까 병사 생활 꼭 거쳐야 되거든요, 북한은. 아. 그러니까 사병 생활 3년. 아. 그다음에 군관학교 2년. 그다음 군관학교 졸업하고 소대장 6년. 와 완전히 이게 저 필드에서도 다 그거 하네요. 예. 그 완전히 그 시스템은 강력하게 되네. 이게 예. 소위 말해서 힘든 시절 다 겪어봐야 장교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럼 오셔서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예. 또 좀 뭔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돼서 막 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뭐 종편 프로들도 그렇고 보면 그렇죠. 그거 다 믿을 바는 못 되는데 안 가봤으니까 우리 확인이 안 되니까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네.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와서 보게 된 보니까 예,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 건 탈북민들이잖아요. 네, 좀 알겠죠.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소위 이제 이 니즈에 맞게 MSG를 쳐가지고 네. 쫄깃한 얘기만 해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쓰레기 정권이고 네. 인민군은 네. 완전히 당나라 군대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네. 인민군이 당나라 군대인 줄 알았는데 붙어버릴 거 아니야. 못 이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북한에 뭐 미사일 천기 정도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북한이 80년대부터 미사일 생산을 했습니다. 어. 네? 스커드. 예, 네, 맞죠. 저 장항도 강계에서 한번 90년대 초 중반 이때 그 미사일 공장이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재 나서 예. 폭발을 했는데 미사일이 온밤 터졌습니다. 밤새도록. 네, 밤새도록. 와.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았겠나. 엄청 많다는 얘기. 네. 그리고 그 변기 공장에서 이제는 미사일을 네. 계열 생산을 합니다. 계열 생산이라는 게 우리 흐름선 자동차 공장에 가서 흐름선을 타고 건배어 벨트 이런 거예요. 네. 그것 따라서 미사일이 그렇게 나온다 안 돼? 아, 미사일 좋아. 네. 오. 그러면 미사일이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엄청 많다는 얘기. 네. 그런데 네. 이런 걸 위험성을 네. 깎는 것 북한은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물론 그게 그 일부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 입맛에 맞고 그런 이야기긴 하겠지만 네.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네. 군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김종대 전 의원이나 이런 연관들하고 네. 대화하면 좀 잘 통하겠네요. 네, 그렇죠. 통하죠. 네. 국방팀이나 이런 데 가면 제대로 가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얘기는 들을만하다고 예. 보니까. 그 여전히 뭐 아까 저 보면 신인균이라는 사람 있죠. 보수 쪽에 예, 국방TV야. 예. 신인균이 예. 국방TV. 예, 그건 내내 계속 욕먹었죠. 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 최근에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제가 일이 좀 바쁘니까 예. 그래서 보질 않았고 그랬는데 그 소리는 내한테 욕 많이 먹었죠. 아. 그리고 탈북자들도 이 방송하는 거 뭐 구독자 26만 막 데리고 있는 애들 예. 뭐 이런 애들도 저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아, 주로 뭐 어떤 왜곡을 하나요? 아까 예를 들면 지나치게 북한의 군사력을 얕게 얘기해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네. 또 다른 게. 그리고 또 보면 그 인민군대 당나라 군대라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뭐 인민군대는 예. 그 먹을 게 쌀이 떨어져서 지금 굶고 있고 인민들을 뭐 착취해 먹고 있고 뭐 도둑질해 먹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네. 김정은이 명령 한마디면 쫙 날려서는 됩니다. 그런 사회죠. 알죠? 예, 예. 그리고 군사 중심 군대가 첫째란 말이에요. 철저히 군대 위주의 사회죠. 농민들 예. 제일 농사 짓고 제일 먼저 뭘 바치냐 예. 군량미를 바치고 그걸 군대를 먼저 보내잖아. 예. 예. 그러면 인민군이 신양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런 그 탈북자들이 주장, 그리고 일부 종편의 그런 주장들을, 예. 예, 대통령이나, 예. 그리고 미국에서, 예. 만약에 그렇게, 그걸 믿고 그대로 믿었다. 예. 하게 되면, 오판하죠. 그렇죠. 오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말해야 된다고 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소위, 헐벗고 굶주리고, 인권도 착취되고, 먹을 것도 다 뺏기는, 소위 북한의 국민 내지는 그 인민들은 예. 이쪽에서 가죽이만 환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닌데 네. 거기도 그 나름의 뭐 그 체제가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체제는 아니지 민주사회는 아니지만 거기서 신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네. 애국심 그 사람 많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회가 유지되는 거 그렇지. 안 그러면 유지되겠어요. 네. 물론 저 같은 정치범 믿긴 하지만. 이빨을 한 소리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남한이 예전에 뭐 두사파가 많았다고 네, 해서 네. 남한이 주체사상화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그냥 낭만주의죠. 그냥 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또 소위 말하는 모라모클럽이나 이만갑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여성 남성들이 학교 얘기도 하고 뭐 신분 얘기하고 결혼 뭐 북한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얘기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아까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예, 그거 몇대 딱 듣게 되면 아 그렇다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특정을 해서 그게 전문 출연하는, 예, 예, 그 패널 하나 딱 특정을 해가지고, 예, 그 사람이 지난 기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아 비교 보자고 다 보게 되면 그러면 아. 앞뒤 안 맞는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아, 그때 그때 대본에 맞게 그냥 네. 대충 떠든다. 우리 뭐 아까 뭐 빨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남한은 NTSC 그 방식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히 아시죠. 빨리도 빨 방식. TV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온 탈북자애들이 거기 나가서 뭐랑 말하냐면 북한에 있으면서 네. 남조선 영화를 봤다. 네. 채널리 이만갑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말은 안 되죠. 어떻게 봅니까? 방식이 다른데 그거 어떻게 봐요, 북한에? 조사 방식이 다른데. 네, 조사 방식이. 조사파도 아니고. 조사파. TV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아니, 네, 못 보죠. 방식이, 예, 못 본단 말이에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못 보죠. 네. 아니, 차라리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이만감 넷플릭스에서 봤으면 이런 건 이해가 네, 돼요. 네,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네. 그 북한도 인터넷 되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또 어떻게 또 말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니들 왜 뒤에 그걸 봐. 그건 이건 초보적인 이런 정말 지식이 없다고 지식도 없다고 TV에 대한 1번째까지 다 봤다는 거죠. 네. 일본 텔레비전 네.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네. 시간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에서 다 바꿉니다. 그렇겠죠. 예, 네, 방식을. 그렇지. 북한에서 볼 수 있게 그 방식 바꾼다는 거죠. 당연히 팔 방식 바꾸겠죠. 네. 그거 말했네.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잘했네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런 문제들. 우리는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간첩하고 미리 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어봅니다. 그게 출연하는 애들이 앞에다는 뭐 어디 뭐 김일성 종합 뭐 저기 뭐 달고 나오잖아요. 뭐 그 1등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렇게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짜 초보적인 상식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막 출신학교하고 뭐 그 초엘리트 코스 수석이 뻥이 그게 뻥입니까? 네, 뻥이죠. 그 정도 뻥을 칠 수 있을까? 아 이런 양반이 있는데 남한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 안 되지. 네. 아니, 그것도 뭐, 김일성 중학대학에 졸업증명서 좀 팩스 보내주세요 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아, 김일성 중학대학에서 서울대를 안 보내주잖아, 팩스를. 야, 저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있네요. 학력 확인서. 네. 이건 동일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격 확인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살면서, 예. 네. 제가 탈북, 사람들 탈북도 많이 시켜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고향 쪽에는 제가 또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 그렇지. 홍강철 하면 누가 다 아는데. 네, 아, 홍강철이 이래 되는데. 네, 이게 남한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국정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누가 널 보내줬어? 예? 북한에 있는 브로커는 누구야? 예. 다 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예, 그거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자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한 자료가. 예, 그렇지. 다 개인 신상카도 있지. 예. 아,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신 이제 그렇게 종편에 안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네. 이름도 없던 애들이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렇겠지 예. 네. 이름도 없던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죠 신문 자체가 뭐하니까 네. 영화 무슨 화차 찍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홍광재 선생님 여기 있네요 야 이게 난 처음 봅니다 북한 성천에 유치원 졸업 하셨구나 네. 북한이 저 아동 육아 교육이 잘 되었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진짜 무산의 인민학교 4년 졸업. 예. 그 다음에 삼봉의 고등중학교 6년 졸업. 예. 이 북한의 교육 체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성 고등물리학교 이 전문대를 예. 졸업했다. 이게 예. 있고 그 다음에 강건 종합 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게 되네요. 예. 실제로 다 맞네요. 예. 제 뭐냐 지금 그 저 뭐야 이거. 저 지원서 하나 열내고 이거 발급받아 지금 이거 오늘 아, 지금 준비를 했죠 이거 이게 통일부 장관 명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네. 학력 확인서가 되고 학력 아 그게 그러면 그게 뭐 아주 이제 워낙 편수가 많으니까 뭐 결혼제도 연애는 어떻게 한다 북한에는 뭘 음식을 뭘 먹는다 뭐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건 뭐 우리가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삶과 생활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와서 느꼈던 게 유사한 점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점 네. 이런 것들 몇 가지 느끼셨다 하셨는데 그럼 오셔서 이제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5, 6년 동안 오래 잤습니까? 네. 현재는 어떤 일에 주력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재판 국가배상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국가 배상 재판을 받나요? 피해자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고요. 아, 고객 계류로. 지금 재판 중이죠, 지금. 그게 만약에 재판이, 결과가 나면 1심이 나면 감옥을 좀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한 6개월 살았죠. 그럼 그 6개월 사는 거, 그 다음 명예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겠죠. 아. 그래서 그걸 지금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아, 이게 또 이 부분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제가 3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로서. 얼마 전에 박근혜 블랙리스트 1,000만 원 배상 받았습니다. 아, 조금 이번 달에 이명박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습니다. 돈 좀 받았으면 좋겠어.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나라떡 좀, 이 나라떡이 아니죠. 블랙리스트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줄 거가, 이 새끼 빼,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거 좀, 요시찰 대상으로, 요거, 요독수용소 갈라고, 이런 식으로 물리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게 있다니까요. 예. 똑같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역 쪽으로 좀, 아. 좀, 이렇게. 무역 쪽 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좀 이렇게. 아. 남한의 그 화장품? 이런 걸 중국에다. 아, 이쪽에 예, 화장품 원하니까. 예, 그렇게 팔고.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방, 취직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 취직은 안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아. 생각을 하고 있죠. 야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무역 이런 네. 쪽으로? 오. 저희 쪽에 유튜브에 많은 송작가 TV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 중국 담당인데, 거기하고도 또 친한 그게 있어요. 그쪽이 그 뻥을 많이 치는지 아닌지 또 굉장히 네. 필터링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야, 이 또 경영학 쪽을 전공을 네. 좀 꽤 하셨으니까 잘 맞을 수 있겠다, 그죠? 네. 네. 그래도 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탈북 브로커로. 아, 잡혀나가죠. 중국 쪽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하고 저쪽 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잡혀가면 또 이렇게 커지고. 중국에서는 잡았다, 요놈, 이래가 또 북한에 잡아가려고 이럴 수도 있잖아. 공개된 인물 아닙니까, 나는. 아, 공개된 인물? 네, 공개된 있는 인물이니까, 중국 애들이, 그런 거 북한 애들도 다치지 않겠죠. 아, 그렇구나. 물론 죽이겠다고 벼룩이 나겠지만, 근데 중국은 안 가면 되죠. 아, 역시 온라인이 좋군요. 중국은 안 가면 되지. 중국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대중무역 관련 사업을 준비 중에 계시고, 또 기타 네. 활동들, 방송 활동이나 뭐 이런 거, 방송도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있고요. 아, 지금 네. 홍광철 TV 치면 네. 됩니까? 네, 홍광철 TV. 홍광철 TV. 네. 그거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리고 또 탈북민들 위해서, 네. 네? 탈북민들 인권, 네. 네. 그리고 또 생활,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죠. 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물밑으로 지금 우리 그 남한에도 돈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넣은 분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 이거 너네 탈북민들 와서 뭐 이게 농사 짓지 않겠냐. 아, 농경지를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탈북민 그런 마을을 만들자고. 아. 그때 네, 그 선거 때 이재명 네. 후보한테 아, 등짝 지원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게 또 뭐 특위위원장도 맡고 뭐 아. 이랬습니다. 제가 본부장도 맡았고. 저는 미간 말축도 맡은 적이 없는데. 저보다 훨씬 당시 저 친녀 인사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친녀 인사.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체제가 굳건해야 되는데 이 안팎으로 네. 흔들어내니까 이게 참 많이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사는 마을, 아.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런 마을을 만들자고 했죠. 네. 백살구 마을 딱 하면서 아, 과일나무, 북한 과일나무 몇 목대나 과일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자 했었는데 괜찮네요. 예, 그걸 아마 그분들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강화도 쪽에 한 만평이 있는데 내 땅을 제공하라. 예, 예, 그 땅은 너네 그 무상으로 빌려줄게. 아, 예, 그 땅이 독지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포장하고 있고 지금. 그 독일에 이제 광부나 간호원으로 가셨던 간호사 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네. 남해 보면 독일 말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뭐 북녘 말 뭐 이렇게 네. 만든다 이거지.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북한을 간접 체험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북한 음식도 만들고 제대로 식당도 하고. 예예예. 예. 그리고 예, 가면 왜 그 대동강 식당 가면 뭐 대동강에 있는 게 없는지 뭐 이상한 거 팔고 뭐 이런 거 네. 많잖아요. 우리 근데. 그분이 지금 강화도여서 내가 지금 그러죠. 아,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치우쳐 있죠. 근데 좋기는. 강화도도 북한하고 너무 가깝잖아. 또. 아, 그래서 이게 그 새끼는 미사일 쏴도 그래요. 너무 침묵이야. 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 중심쯤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을이 좋지. 아니 예. 경북 북부도 괜찮아. 예, 그러면 우리 달롱민들 다니기도 좋잖아요. 그게 이제 예, 뭐 심리 상담실 같은 것도 그리고 달롱민들 그다음 달롱민들뿐 아니고 우리 또 집돌이 집순이들도 있죠. 아 맞죠. 남한 분들. 네,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심리적으로 힘들면 와서 놀다가도 가고. 아 힐링하고 가라.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숙소도 만들고. 아. 예, 이렇든 그런 마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더라면 네, 그 해달라고 냅다 밀겠는데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일종의 뭐 노스 코리아 힐링 타운 뭐 이런 게 됐는데, 네 그렇죠 예. 체험해 보면서 네.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민족의 동일성도 네. 회복해보고 네. 그냥 막연히 알던 서로 꿀다린 사람 이러고 있으니 네. 이거 미제 앞잡이 이러고 있고 네. 이쪽에서는 저 빨갱이 내려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도 제가 전에는 했었거든요. 정말 이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죠. 결국은 북한 인민군에는 적군 훈련소라는 게 있어요. 아, 적군 훈련소. 네. 적군 훈련소 가면 남한의 국군처럼 아. 똑같이 생활을 해요. 아, 적군처럼 생활한다. 네. 그러니까 그 적군 훈련소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옛날에 보면 그 난파시키려고 훈련하고 있는 아, 그렇죠. 아,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 남한 국군에 넣었잖아요. 대놓고 넣었지만 아랍리에 있잖아요. 이쪽에도 절로 넣는 거. 아,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뭐야 국군에는 이렇게 그런 훈련소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공식적으로 편차가 아, 그렇죠. 아. 비공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스파이를 양쪽 다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예. 있기는. 근데 그게 공식화된 부대라든가 훈련소랑 이런 건 없지. 그러니까 예전에 신민교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할 생각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체험학교 아이들 여름 캠프처럼 네. 네? 와서 북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아. 네? 어. 와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네. 뭐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네. 북한 아이들처럼 아. 네? 생활하는 그런 생활도 해보고 북한 아이들처럼 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거죠. 아 이거 우리 북한 아이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죠. 나도 교류를 많이 네 이렇게 문화나라 북한 바로 알리기. 네. 근데 그게 누군가 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시스템, 재정이나 네.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게 또 국회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적대시 하면서 계속 멀어지니까, 네. 지금 세대가니까, 지금 분단이 70년이 넘어가니까, 아니, 뭐, 굳이 통일해서 뭐해? 우리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 어릴 때 많이 겪어봤으면, 네.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경제력과 자본과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웅비하며 유라시아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10위 안에 경제대국인 한국이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과 이렇게 만나면 일단 쪽수가 돼야 선진국가 됩니까? 지금 이러다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북한 합쳐서 네. 7, 8천만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동아시아에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일본 같은 경우 싫어하죠. 이게 합체가 그러니까 어느 체제가 망한다기보다도 공존해야죠. 네. 공존. 둘이 다시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자유방래만 해도 네, 자유방래. 네, 그게 바로 통일이 지름길이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아, 북한 자체도 쟤네들도 자유방래 하겠다는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럼 우리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못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일본 미국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문 활짝 열어놓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민간 교류를 해서 가서 그 민간인들이 저쪽이든 이쪽이든 무슨 뭐 미션 임파서블 할 겁니까? 그거 날라가가지고 혼자 뭐 줄다 신고 올 겁니까? 안 한다고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자꾸 다니다 보면 아이고 뭐 북한 공기도 좋네 뭐 여기는 여기대로 살고 싶 또. 네. 전원생활 좋아하면서 그걸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도심 좋아하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장은 어떤 교육체제, 경제체제, 뭐, 임금체계, 고용체계 다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자꾸 교류하다 보면, 뭐, 동서독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 홍선생처럼 실수로. 예. 밀어갖고, 담벼락 묻어져갖고, 이게 아니, 미안합니다, 통일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 예, 예. 그렇게 안 되는 보장은 있습니까? 예. 자꾸 교류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로 서로 있다 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예. 결국은 이제, 하나 되지 못한. 그러면 이게, 분단 체제를 계속 공고해야 하는데 유리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만 계산하면 답 나오죠. 그렇죠. 네, 미국, 예, 일본, 예. 뭐, 저쪽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바로 합치는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고, 그건 국제회담 하는 거고, 양쪽의 체제도, 자기 소위 말하는, 뭐, 비민주적 체제를 피차 유지하고 싶었을 때 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딱 그, 심각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지금 좀 더 한 번 더 따라가. 아, 저기,
북한 왕 찹쌀 순대집이라고 있습니다. 저 노년동 본 것 같은데. 인천 노년동에. 아 노년동. 네, 북한 음식 하는 식당이죠. 인천에. 예, 네, 그래 거기서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이 네. 어, 친구 막 만나서 지금 그 화장품 무역. 아 아까 말씀. 그 사업토요를 오늘 지금. 아 그럼 이거 저 사업 안테 네. 공개도 됩니까? 예, 네, 괜찮죠. 화장품을 만답니다. 가첩이라 불렸던 홍건철 선생. 네, 그것도 또 이게 화장품 공장 하시는 분이. 아. 그분이 저한테 밀어주겠다 했습니다. 공장 가격으로 아. 주겠으니까. 아. 공장 가격으로 주겠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진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방위단 예, 예, 그렇죠. 예, 예. 중국에서 좋아하게. 예. 중국에서도 그렇고, 예. 북한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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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북한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사업도 좀 오늘 합의를 하고.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하자,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네. 어, 사업 도의를 해서. 네. 이 친구는 또 중국 쪽에 또 이렇게, 저, 뭐야, 많이 이렇게 예전에 그 화장품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국 거 한 게 아니고 일본 거였었죠. 아, 네. 그런 걸로. 네. 한국 것도 했다 하더라고요. 뭐, 예. 네? 아. 후, 그 다음에 뭐, 뭘?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네. 메이커로 했더라고요. 메이커. 네. 저는 뭐 어쨌든 메이커는 아니지만 예. 해보려고요. 글로벌 하시네. 예. 뭔가는 해야지. 어쨌든 뭔가는 해야. 예. 그 생각이죠. 이제 남북을로 뭐 중국까지 대륙까지 진출하시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예. 그. 홍강철 TV에서는 주로 어떤 거 아십니까? 북한 바로 알기 위주로? 네, 북한 바로 알기 아, 위주로. 그럼 그거 많이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상세히 다 못하잖아. 네, 결혼을 네, 어떻게 합니까? 연애는 어떻게 합니까? 네. 뭐, 밥 먹을 때 예절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종편 많이 하는데, 네. 당체 믿을 수가 있어 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보신 대로 네. 얘기를 해주신다. 그죠? 그걸 보면, 북한 바로 알기는 홍강철 TV로. 감사합니다. 간첩 바로 알기는 우리 소에서. 아, 참 억울하네요. 간첩이라 불리었던 사다이. 네. 지금 정확하게 아까 통일부에서 학력 증명까지 받으신 에, 대한민국 홍광철 선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미페투어 남배우 온면국수, 감자국수를 노약했습니다. 홍광철 선생과 다른 분들과 함께 먹어볼게요. 아, 이분들이 또 술을 북한에 소주 따는 역사는 이런 주장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티즌 수사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라스로 소주를 줍니다. 그럼 두어 잔 먹습니다. 이제 음주 방송 하려는 게 아니고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혼신의 힘을 기르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에 낙오되어 가지고 지금 뭐 탈경 상황입니다. 아, 서울에서 지금 도피해서 인천에서 엔딩 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말고 힘들어요. 아, 북한 가서 이게, 맛볼 수 있는 좋은 면. 이 면이 감자입니까? 감자. 감자 동마. 감자 전문. 네, 감자 전문으로. 제가 감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강원도 사람들 감자 바오들도 좋아하고. 드셔보세요. 아,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남편과 간다.